트롯계의 신사, 대세 중에 대세, 장민호 씨입니다, 여러분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민호 드라. 아, 이게 누구세요? 접니다, 저. 너무 오래간만에 뵙으니까. 네. 우리가 뭐, 안 지는 사실 10수년이 됐지만, 요즘 뭐, 장민호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. 뭘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예. 아니, 함께 반갑고 너무 좋고. 네네. 예. 요즘, 뭐, 아까 뒷모습을 살짝 봤는데, 이제는 뭔가 어떤 거장의 아우라가 느껴지는. 예? 나중에 이제 나훈아 선배님을 막 따라가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런 느낌이 좀, 예. 있지 않나, 생각이 드는데. 아니, 정말. 예. 10년이 넘었어요, 안지. 저하고 안지가 뭐. 근데 참, 우리 고생할 때 알았어요, 그죠? 아유. 힘들었어요. 우리 막 수영 모자 쓰고 계곡에서 수영하고 자료 화면 찾아보시면 나오는 데. 네, 계곡에서 이제 다이빙하다가 뭐 죽는 역할 이런 거 많이 했어요. 주로 죽는 거. 네. 네,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네. 또 본업에 충실한 모습 보니까 아, 굉장히 낯설어요. 또 거의 처음이네요, 그죠? 네. 저도 장민호 씨가 노래하는 거는 최근 들어서 봤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 전에는 저희가 예 거의 그냥 밖에서 보고 그랬었는데 네, 뭐 재연하고 이렇게. 그렇죠. 예, 너무 반갑고. 아니 그나저나 네네. 지금 이게 뭐예요? 장민호 씨 여성 팬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. 아 감사합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너무 저희도 고맙고 이렇게 환호를 해주고 좋은데.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환호를 좀 자제해 주시고 너무 죄송해요 저희도. 근데 이렇게 흔드는 것만 한번 예 그것만 예 장민호 씨 여성 팬들한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 흔드는 것만 지금 이분들 좀 보세요. 이거 이 물결 이거 예 꽃사슴 장민호부터 하고 예 트롯 신사 장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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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민호인데 네. 본인이 매력 포인트를 사슴 눈망울이라고 본인 입으로 네.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. 그래요, 제 입으로 했습니다. 제 입으로 했어요. 사슴 눈망울이에요? 아, 아무래도 그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우종 씨보다 네. 제가 주름이 더 많아요. 저보다 이제 형인데도 아, 눈가에 주름이?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아. 많았었는데 어렸을 때는 네. 이게 저한테는 조금 컴플렉스였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왜냐면 저만 친구들보다 한 10살은 들어보이니까. 아, 약간 좀 노안으로 보인다. 눈에 주름이 너무 많아요. 근데 지금은? 지금은? 아, 이게 좀 매력 포인트가. 매력이다. 그러면 사슴 눈망울 저희 감독님, 이거 한번, 아예 들어가야죠. 사슴 눈망울 한번 보여주세요. 자.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저쪽입니다. 어디, 저쪽. 어디, 네. 어디, 자, 눈망울 갑니다. 자, 가요! 자, 저 장민호 씨 한번 불러주세요. 네, 불러드릴게요. 자, 장민호 씨? 아, 예, 예. 자, 요런 겁니다. 예. 조금 민망하긴 해요, 그죠? 아닙니다. 아, 그리고 이분이 원래, 여러분, 아이돌 가수 출신입니다. 근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? 최근에 걸그룹 춤을 췄어요. 예? 최근에, 텔미를 그냥 하신 거죠? 대본에 없죠? 대본에 있어요. 있어요. 텔미를 쳤다고요? 텔미를 아 지금 현재 예. 그 개인 콘서트 전국 투어 중이에요. 아 예예. 예. 거기서 이제 오신 분들께 좀 즐거움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그래요 쳤습니다. 아 그러면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들한테도 네? 여기도 저 앞에 구청장 분도 계시고 여기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텔미 제가 노래는 살짝 불러드릴게요. 시작 시작 텔미 텔미 테테라테라 텔미 나를 사랑한다고 몇년 했다고 요 정도 예 반가워 여러분 예 아 지금 관객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. 지금 눈에서 막 하트가 쏟아져요. 얼마나 좋아하십니까. 그래서 이런 장민호 씨를 향한 팬심이 가득 담긴 일명 주접 댓글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화제입니다. 아, 저 좋아요. 알고 있어요. 네, 이런 댓글들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네. 지금 이 자칭 타칭 트롯계 BTS 장민호 주접 댓글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. 자, 네? 주접 댓글 1번 장민호 이목구비가 내 미래보다 뚜렷하다. 2번 처음 듣는 주접 댓글인데 아, 느낌 있죠? 굉장히 매력있네요. 그렇죠? 네. 2번 장민호 씨 노래 실력 95점 드릴게요. 5점이 없으니까. 나머지 5가 아니라 5점이 없으니까. 5점이 없으니까. 자, 이어서 오빠. 오빠는 진짜 사슴인가 봐. 내 마음을 녹용.
하트. 네. 내 마음을 또, 이렇게 뿌려야죠. 예, 예, 이렇게. 아, 이런 댓글들. 어떻습니까? 이런 댓글 보면.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쥐접 댓글을 좀 좋아해요. 네,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닷가마. 동해, 서해, 네. 남해, 남해, 조우종 사랑해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, 야, 많이 배웠구나. 난 이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네. 기분은 좋네요. 그래요, 기분이 되게 좋아요. 아, 진짜.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남구청에서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아니, 들어오기 전에도요. 네. 제가 그 영상을 찍었죠. 실제로 보면서 들어왔어요. 아, 보면서 네. 지금 실시간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. 아, 예.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. 1번.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, 가까이서 보면 비극. 장민호 얼굴은 성은이 만극. 그리고 또 민호 왕자님 노래에 마취됐어요. I love you so much. 당신은 방화범, 내 마음에 불 질렀잖아. 장민호 콧대에서 미끄러지면 전치 칠줄겨.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? 아, 재밌어요. 네, 재밌어요. 예. 더 해주세요. 한 50개 정도. 아, 그만해, 그만해. 네. 너무 많아서. 아무튼. 정말 장민호 씨를 향한 애정과 열정이 대단하신데 우리 네. 팬 여러분께 보답으로 한마디 해주시죠. 네, 너무 감사드리고요. 특히나 오늘같이 이렇게 또 귀한 무대는 가수들한테 오히려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최근에 관객 여러분들과 노래할 수 있는 무대들이 좀 없어서 네. 저희도 굉장히 만나 뵙고 싶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. 많이 힘드셨을 시기예요. 네. 모두가 다 힘드셨을 텐데 오늘 저의 노래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기분 좋게 왔습니다. 아, 예.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지금 그게 느껴집니다. 여러분들이 박수만 보내고 계시지만 이 내적 환성이 완전히 좀 저희한테 와닿고 있어요. 네, 네. 네. 자, 그러면 다음 무대 선물 준비하시죠? 그럼요. 어떤 네. 남자는 나랍니다. 아, 남자입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오시죠. 남자는 말합니다. 라는 노래였고요. 처음 들려드렸던 노래 제목은 사는 게 그런 거지 라는 노래였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귀하신 여러분들 모셔놓고 노래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 너무 좋았고요. 조금만 더 힘내시면 우리 모두 이제 직접 얼굴 뵈면서 이야기하고 또 가까이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또 금방 올 거라 믿습니다. 제 생각이 맞다면 다 같이 한번 큰 박수 한번. 네, 고맙습니다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가수 장민호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께 좀 힘을 드리는 의미에서 대박 나라는 의미에서 대박 날 때가 이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